굉장히 가볍습니다. 굉장히 가볍고요. 무게감도 거의 없는 제품인데,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는 ESS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는 배터리와는 상당히 차이가 많은 고속 충전, 고속 방전이 가능한 그러한 ESS 장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슈퍼 캐파시티를 활용했다. 먼저 이 전하가 없다는 것을, 전기가 이 안에 없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물려도 전혀 작동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튬 이온으로 이 슈퍼 캐피스트를 활용한 ESS에 제가 5초 동안만 한번 충전하고 과연 회전이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5초입니다. 5초. 5분도 아니고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하면 마음속으로 5초를 한번 헤아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5초를 세웠고요. 자, 이 5초 센이 제품을 여기 이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연 회전이 가능할까요? 오! 굉장히 빠르게 회전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충전했던 시간보다 더 빠르게 충전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좀 전에 AC/DC가 다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극을 맞추어서 연결했는데, 자, 제가 이 극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자, 플러스에 마이너스를 물리고 마이너스에 플러스를 물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회전이 거꾸로 돌아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C/DC 다 되고요. 이 들어가는 전기의 양 따라서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 2500에서 한 3000rpm까지도 만들 수가 있고요. 들어가는 전기의 양에 따라서는 이론상 10000rpm 이상까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 베어링 저항 말고는 현재 이 자체적으로 인가되어지고 있는 저항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